발목에 대한 예입니다. 스쿼트에 있어서 발목은 상체의 각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평평한 플랫한 신발을 신었을 때 스쿼트를 하는 것을 보시면 허리의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 발목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원판에 구을 주고 앉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상체의 각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목의 유연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목이 무릎 밖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상체는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체가 과연 꼿꼿하게 서 있는 것, 발목이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파워리프팅을 하는데도 역도화를 신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도화를 신고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항상 보실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파워리프팅을 할 때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는 깊이를 내기 위해서 역도화를 신는 것입니다. 역도화를 신는 것은 개인의 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꼭 역도화를 신는다고 해서 스쿼트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몸의 센터 라인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도화를 신지 않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몸의 중심보다 훨씬 뒤쪽으로 나가 있는 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도화를 신게 된다면 몸의 중심 라인에서 다리의 앞과 뒤가 동일한 양만큼 나가게 되고 그 결과 다리의 앞면, 뒷면을 모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역도화를 신지 않고도 앉았을 때 몸의 무게중심의 라인이 이 앞과 뒷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온다고 하면 역도화를 신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발목이 유연해서 조금 더 깊게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면 몸의 중심 라인보다 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성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리 앞면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리를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몸을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발목의 유연성을 제한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연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다리 후면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발목의 각도에 따라서 하체의 힘을 쓰는 포지션들이 달라집니다. 무게의 중심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의 각도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세를 잘 체크하면서 이 각도를 미묘하게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었던 말은 꼭 스쿼트 할 때 역도화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아닙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스쿼트에 있어서 발목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